안녕하세요. 현주쌤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간단한 재료로 팽이 만드는 법 알려줄게요. 그리고 팽이 속에 숨어있는 과학의 원리도 한번 찾아보기로 해요. 준비물은 색표지, 가늠빨대, 가위, 셀로판 테이프, 네임펜, 흰 종이 한 장이 필요해요. 정말 준비물 간단하죠? 그럼 한번 앞에를 정리한 다음에 해보도록 할게요. 표지를 먼저 자를 건데요. 뒤집어서 한 칸, 두 칸 되는 부분에 가위로 잘라주세요. 굵은 선 두 칸을 이용할 거예요. 이제 팽이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바닥이 지저분해지지 않게 종이를 한 장 깔은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끝부분에다가만 한번 색을 칠해볼게요. 되게 간단한 모양으로 그렸죠? 뒤집어서 이제 받침점을 하나 붙여줄 건데요. 받침점을 붙여주는 이유는요. 이대로 돌리면 안 돌아가잖아요. 바닥하고 팽이가 부딪히면서 마찰력이라고 하는 못 돌게 하는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바닥이랑 될 수 있으면 조금만 만나게 작은 크기의 받침점을 붙여줄 거고요. 받침점이 거칠거칠하면 마찰력을 많이 받아서 팽이가 못 돌게 되니까요. 매끌매끌한 빨대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크기는 작게 잘라야 되겠죠? 먼저 양면 테이프를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테이프를 잘라서 손끝에 붙이고 찐득한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윗부분을 내려서 찐득한 부분끼리 서로 겹치게 해주면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만들어져요. 진한 선이 만나는 가운데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빨대를 자를 건데요. 빨대는 위에 부분의 두께랑 옆에 길이가 비슷하게 해주면 돼요. 작게. 이게 또 날아갔네. 이리 와. 가운데 붙이고 테이프 잘라서 붙이고 양옆에도 꾹 눌러서 잘 붙여주세요. 꾹꾹. 이거 정말 잘 돌아갈까요? 너무 간단해서 잘 안 돌아갈 것 같죠? 한번 돌려볼게요. 뿅! 어때요? 엄청 잘 돌아가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쭉! 팽이를 돌릴 때는요. 바닥에 놓으면 이렇게 닿는 부분이 더 무거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살짝 들뜬 부분을 내 앞쪽으로 옮겨와서 손으로 쳐주면 되거든요. 한번 쳐볼게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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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돌아라! 쫙! 어때요? 굉장히 잘 돌아가죠? 이렇게 끝부분에만 네임펜을 칠했는데요. 돌리니까 전체에 다 색이 칠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보이는 걸 착시현상이라고 해요. 착시현상은 왜 생기냐고요? 우리 눈이 거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 모습을 봤어요. 잠깐 이런 모습이 사라졌어요. 근데 잠시 동안은 내 눈에 이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다가 이렇게 된 모습을 보게 되면요. 앞에 봤던 모습과 뒤에 봤던 모습을 합쳐서 봐요.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그림은 합쳐서 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돌려볼게요. 멈추면 제대로 보이는데요. 돌아가면 다르게 보이죠? 이게 바로 착시현상이에요. 이렇게 착시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화영화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그림 하나하나를 그려서 빠르게 빠르게 보여주면 마치 그 만화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쭉 계속 돌리고 싶으면 툭툭툭 계속 쳐주세요. 이제 여기다 좀 더 칠해 볼게요. 한번 돌려볼게요. 이쪽이 약간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를 치면 되겠죠? 쭉! 오! 엄청 예쁘죠? 엄청 멋있네. 쫙, 쫙, 쫙.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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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좀 더 그려볼게요. 쭉. 이제 이건 어떤 모양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가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를 쳐야 되겠어요. 뿅! 뿅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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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안에다가 바람개비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완성됐고요. 이제 돌려볼게요. 펼쳐서 뜨는 부분을 손쪽으로 가져가서 뿅! 우와! 엄청 멋진데요? 꼭 다트판 같아요. 우리 던지기 놀이 하는 다트판이요. 오, 다트 관역 같아요. 오, 모습이 정말 너무 멋지네요. 이렇게 누가 오래 돌리는지 시합하면 너무 재밌겠죠? 이렇게 예쁘게 그려야지 팽이가 잘 돌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마구마구 지직박박으로 그려도요 되게 잘 돌아가요. 한번 해볼게요. 뿅! 뿅! 어때요? 지직박박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죠? 엄청 멋지죠? 살짝 눌러서 무게가 바닥 쪽에 가까우면 중심을 잘 잡아서 좀 더 잘 돌아요. 뿅! 뿅! 지직박박팽이도 정말 멋지게 돌아가죠? 이런 팽이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겨울이니까 한번 돌려볼게요.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죠? 한번 돌려볼게요. 눈사람 팽이 돌아라! 눈사람 어디 갔지? 빠르게 돌아가니까 눈사람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보이는 것을 착시 현상이라고 해요. 뿅! 눈사람 사라져라, 아이야! 다시 나타났네. 멈추면 나타나고 빨리 돌아가면 없어지네. 눈사람 사라져라, 이야! 뿅! 눈사람이 오랫동안 사라졌으면 좋겠다고요? 한번 해볼게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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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요? 뿅!
한번더 나무 사라져라 뿅 뿅 뿅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팽이는 사실과 다르게 보이죠? 이런 것을 착시현상이라고 해요. 이렇게 만든 팽이를 잘 돌리고 싶죠? 팽이 잘 돌리는 법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먼저 받침점의 크기가 작아야 돼요. 팽이가 돌아가는 동안 바닥이랑 만나면서 팽이가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찰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게 돼요. 이 부분이랑 만나는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마찰력을 적게 받아요. 그래서 받침점의 크기는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받침점이 거칠거칠하면 바닥하고 부딪혀서 마찰력이 커지니까 팽이가 오랫동안 돌 수가 없어요. 받침점은 매끌매끌해야 할 것. 세 번째, 이렇게 살짝 눌러서요. 무게중심을 바닥 쪽에 가깝게 해주세요. 바닥이랑 가까울수록 중심을 잘 잡아서 오랫동안 돌게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잘 생각하면서 팽이 돌리는 것 연습해 보기로 해요. 화이팅!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팽이한테는 착시현상이 생긴다는 거 알아봤고요. 팽이를 잘 돌리기 위해서는 바닥과 부딪힐 때 생기는 마찰력이 적어야 되는데요.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받침점의 크기가 작고 부드러운 재질로 매끌매끌한 재질로 돼 있어야 마찰력을 적게 받아서 팽이가 잘 돈다는 것 알아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